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에는 절대로 바로 수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수술 시기는 3에서 4주 이후가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다치게 되면, 즉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무릎에서는 척수 쪽으로 2, 3감각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척수에서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면 반사적으로 허벅지 앞의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위축시키고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은 과활성을 시킵니다. 척수 쪽에서는 머리 쪽으로 잘못된 신호 전달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머리 쪽에서도 또 명령을 내릴 때 대퇴사두근을 위축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신경 전달의 변화로 인해서 허벅지 앞의 근육은 빠지고 허벅지 뒤의 근육은 과하게 긴장이 되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고 수술하고 나서도 무릎을 제대로 못 펴거나 무릎을 뻣뻣한 상태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관절 기원 근억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관절 기원 근억제, 아스로제닉 머슬 인히비션, 줄여서 AMI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기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상받은, 손상이라고 하면 외상이나 수술을 말하죠. 손상받은 관절 주변의 손상되지 않은 근골격계의 신경학적 억제이다. 이것은 즉 우리 몸의 방어 기제이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막 움직이면 아프고 더 손상을 받으니까 위축을 시켜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런 적용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대퇴사두근의 억제 및 햄스트링 과활성이다. 영상을 보면 무릎 수술하고 나서 무릎 펴는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대퇴사두근이 다 위축이 돼 있고 특히 내측 관근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려고 해도 무릎은 펴지지 않고 무릎은 굽혀진 상태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관절 기원 근 억제 현상이라는 것이죠. 수술 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놓지 않고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도 이러한 문제들로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재활 속도도 느려지고 즉 운동 복귀하는 시점도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 놓고 가야 합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통증 및 붓기 해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무릎 각도 제한 있는 것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세 번째, 근육의 위축 온거 다시 활성화 시켜놔야겠죠? 네 번째, 병적으로 걷는 거 이런 것도 해결을 해서 정상 보행 만들어 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한 운동을 과연 할수 있을까? 운동에서 안정감 있게 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등을 극복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저는 한 3에서 4주 정도 시간으로 봅니다. 한달 정도는 되어야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 없이 관절 각도 0에서 120도로 극복할 수 있고 두 번째, 정상적으로 다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허벅지 힘주고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 들어올리기 연속 20회 이상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심리적 불안이 극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이 돼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하고 통증도 더 느끼게 되고 재활 속도도 느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우리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그럼 언제 정도의 수술을 받는 게 좋은 것이냐? 저는 3달 이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늘 연골판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두세 달 이내에 전망실에 내 재건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바늘 연골판은 피가 통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동안 방치가 되면 치유 능력도 떨어지고 봉합을 해도 다시 찢어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3달 이내에는 연골판 파열 부위를 봉합을 해서 치유가 잘될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전방십자인대가 뜯어진 상태에서 재건술을 할때 전방십자인대를 다 없애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인대를 최대한 살리면서 재건술을 하기 때문에 잔존 인대를 보존하려면 3달 이내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하고 나서 이것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쉬운 수술 아니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정교함이 필요한 수술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관절경으로 보면서 하는데 관절경으로 볼 때는 시야가 한정적입니다. 즉, 우리가 뼈의 터널을 만들 때이 터널이 제대로 된 위치에 뚫리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하고 나서 터널이 정확한 위치로 뚫렸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CT를 보고 특히 대퇴 터널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터널 위치가 정확하게 원래의 부착부 위치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뼈에 터널 뚫어놓고 힘줄 잘 삽입해서 고정해놨다고 잘된 수술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됐다. 이것은 말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CT상에서 터널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을 보았을 때 대퇴 터널이 잘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3D CT 단면을 보았을 때 대퇴 터널이 있으면 대퇴 터널 뒷면을 따라서 빨간색 선을 이어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빨간색 선 안의 영역에서 가운데쯤에 터널이 뚫려져 있으면 정확한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것은 뼈의 터널을 만들고 이 터널 안에 힘줄을 삽입해서 전방십자인대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뼈의 터널을 뚫는 것이 가장 핵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한 터널을 만들기 위해 변형된 전내측 삽입구를 위한 수술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수술식이라고 하면 휘어지는 가이드핀과 리머를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방십자인대에 남아있는 조직은 최대한 살려놓고 대퇴 터널 해부학적 위치에 표시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 위치를 따라서 터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휘어지는 가이드 핀을 이용해서 터널 만들어질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휘어지지 않는 핀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한 방향으로 설정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뒤쪽으로 가면서 뒤쪽 터널이 깨져버리거나 할 수가 있죠. 이 휘어지는 가이드 핀을 잘 삽입했으면 가이드 핀을 따라서 휘어지는 리머를 이용해서 뼈 터널을 넓혀줍니다. 터널을 넓혀야지 이 터널 안에 힘줄이 삽입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터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후이 터널 안에 힘줄을 이식해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터널 안에 힘줄이 빡빡하게 채워지고 고정이 잘 돼야지 인대 성숙도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터널에 힘줄을 이식할 때 힘줄은 어떤 것을 사용할까? 이것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저는 동전건보다 자가건 사용을 선호합니다. 자가건 중에서는 허벅지 앞쪽보다 뒤쪽을 선호합니다. 즉, 햄스트링 자가건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신호와 반응들로 인해서 대퇴사두근은 위축이 되고 햄스트링은 과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퇴사두근 위축은 수술하고 나서도 2년째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허벅지 앞에 근육을 또 떼게 되면 약해진 대퇴사두 근육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상태의 근육을 또 손상을 일으키면서 체출을 하게 되면 그 기능 저하가 2년 이상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햄스트링 자가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햄스트링은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건향건이라는 힘줄을 사용합니다. 반건향건을 떼더라도 안쪽으로는 두꺼운 반막연건, 바깥쪽으로는 이두건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 소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막연건과 이두건이 충분히 보상을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반건향건을 떼도 7, 80%에서는 재생이 돼서 어느 정도 근력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햄스트링 자하건 한 가닥을 채취를 해도 근력 저하나 기능 저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근보다 자하건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널 안에 힘줄을 삽입했을 때 들어간 힘줄이 끝까지 남아서 십자인대처럼 되는 건 아니고 힘줄이 한번 녹으면서 자기 세포들이 들러붙으면서 인대 성숙 기간을 거쳐서 인대처럼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자가 인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1, 2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 햄스트링 자하건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뼈대로 본인 세포들하고 유합이 돼서 인대를 성숙시키는 게더 낫느냐? 아니면 세포들을 다 죽여놓은 콜라겐 정도 덩어리의 동전근을 사용해서 그것을 토대로 자기 세포들 차 들어오게 해서 인대를 성숙시키는 게더 낫느냐? 당연히 햄스트링 자하건을 사용을 해서 인대로 성숙할 수 있게끔 하는 게더 좋겠죠. 즉, 자가 인대화 과정이 잘 일어나니까 더 튼튼한 인대로 성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 재파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에 꼭 알아야 될 필수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이었습니다.